네,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 저희가 관절 운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우리가 실전에 한번 견관절 운동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관절은 저희가 어깨관절입니다. 어깨관절, 견관절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견관절은 어땠어요? 중립영도가 해부학적 체위랑 다르다고 했죠? 무지가 앞으로 나온 체위에서 우리가 관절 가동범위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견관절의 운동 범위, 자, 굴곡 했습니다. 굴곡은 우리가 해부학적인 체위지만 견관절은 무지개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굴곡이에요. 굴곡. 직접 해보세요. 굴곡입니다. 자, 핀다. 굴곡된 것을 폈어요. 하지만 견관절은 어때요? 뒤로도 갈수 있어요. 우리가 뒤로, 신전에서 뒤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과신전이라고 했죠? 과신전이라고, 사람마다 과신전의 범위는 다릅니다. 견관절에 좀 유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더 뒤로 갈 것이고요. 견관절에 문제가 상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중립영도에서 과하게 들어간 걸 우리가 과신전이라고 한다. 외전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중립영도를 무지로 앞으로 했죠. 정중면을 향해서 정중면에서 멀어진다. 외전이고요. 정중면에서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내전이라고 합니다. 자, 외회전과 내회전은 좀 헷갈려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그림에서 외회전이 그 견관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견관절은 구상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 와. 관절이 푹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와라고 하고요. 관절이 들어가 있는 관절, 와에 관절이 낑겨 있는 상태입니다. 견관절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구상관절, 절구 찍는다. 그래서 절구관절을 형성하는데요. 견관절은 회전과 회선을 할수 있는 관절이에요. 회선은 동그랗게 그릴 수도 있고요. 회전, 로테이션도 할수 있는 관절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움직이는 걸잘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외회전은 이 견관절이 뒤로 돌아가는 걸 외회전이라고 했죠. 앞으로 말리는 상태가 내회전입니다. 견관절은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어깨를 한번 좀 펴보세요 하는 경우, 어깨를 폈을 때 견관절이 뒤로 회전되죠. 이걸 외회전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공부할 때나 이 어깨가 굽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을 때에는 움직임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손을 들고서 외회전, 내회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관절 관절 범위 갖고 왔고요. 제가 지금 상해 부분은 그 기본 교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좀 별책 부록을 몇개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내용은 책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운받은 자료로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상해 부분은 제가 조금 꼼꼼하게 나가기 때문에 좀 별책부록 형식으로 많이 넣었고요. 질병은 별책부록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질병 같은 경우는 기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상해 부분은 중간중간 제가 달락달락 끝날 때마다 기출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절의 운동 범위. 자, 주관절을 보시면은요. 중립영도를 택했는데요. 주관절은 거의 90도 정도가 되는 부분이 중립영도고요. 조금만 더 10도 정도 간게 과회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굴곡, 신전 더 갔어. 과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전완부 볼게요. 전완부는 우리가 요골과 척골 운동 범위라고 했죠. 여기에서 회외, 회내를 측정하는 법이니까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에서는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측과 외측에 대한 어떤 신체 부위의 방향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정중면이 여기서 기준으로 됐어요. 정중면에서 보다 가까운 쪽을 우리가 내측이라고 표현했고요. 정중면에서 멀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강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어요. 볼까요? 자, 대부분이 우리가 정중면에서 가깝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제휴 기억나시죠? 거의 다가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하는데요. 만약에 전완부에 있어서 전완부의 내측과 외측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나요? 내측일 경우에는 우리가 전완부의 내측은 척측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척측이라고 했고요. 전완부에서 외측을 뭐라고 하나? 요측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다른 경우는 해부학적인 제 똑바로 서는 똑같이 쓰는데 이 요측과 척측만 다르다. 근위부도 보도록 할게요. 근위부 같은 경우도 한문에서 딱온 거예요. 자, 보시면 근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까울 근자를 썼습니다. 원인은 멀 원자를 썼어요. 이거는 근위와 원인을 우리가 왜 알아두셔야 되냐 하면은 우리 상의 골절 부분에 있어서 근위부, 원위부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왜꼭 알아두셔야 된다. 원위도 알아두셔야 된다는데요. 우리가 보통 근위는 몸통에 가까운 쪽을 우리가 근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자, 뼈는 통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완 하나, 뼈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상완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완골. 우리가 또 하나 배울게요. 상완골은 위에 있죠? 위팔뼈라고 해서 상완골입니다. 상완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몸통은 여기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상완골, 여기가 상완골. 완자가 팔완자거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완골에 근위부 골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상완과 근위부 골절 그러면 몸통에서 가깝죠? 가까우니까 여기가는 견관절이니까 여기 관절 2가 있겠네요. 이쪽 부분이 골절된 거를 우리가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라고 합니다. 또 상완골 원위부 골절 그러면 어떤가요? 이 몸통에서 먼 부분을 우리가 원위부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은 중간이라고 해서 간부라고 표현합니다. 중간이란 말을 쓰면 굉장히 쉬울 거 아니에요? 중간에 간 써가 이 중간에 간부 골절. 간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걸 간부라고 합니다. 여기는 근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상완골 간부골절, 상완골 근위부골절, 원위부골절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은 어디 부분에서 골절이 됐구나, 상해를 입었구나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근위부, 원위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장측과 저측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바닥 장측이라는 용어는요, 손바닥에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1강 때 말씀드렸겠지만, 그러면 바닥을 저라고도 표현을 해요. 손바닥을 저측 굴곡이라도 사용도 하지만, 가장 사용하는 건 손바닥 장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손바닥으로 굴곡되는 것을 우리가 장측 굴곡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장측 굴곡이다. 장측 굴곡이다. 그러면, 손바닥 장, 손바닥이 굴곡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측도 나왔죠? 저측은 바닥 쪽입니다. 반복되는 것과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고요. 보시면, 전, 후, 요거는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서 있죠? 앞모습이에요. 뒤로 서 있을 경우에는 뒷모습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림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이, 그림을 보고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걸 통으로 보시는 건 아니고요. 통은 아니에요. 이쪽은, 이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상완골이에요. 상완골입니다. 자, 이쪽, 요골과 척골을 우리가 전완부라고 하죠. 전완부에서 요골, 예를 들어서 요골 근이부다 그랬을 땐 여기. 자, 척골, 척골의 원이부다 했을 때 멀죠? 이쪽에 골절된 거라서 우리가 근이 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뼈의 하나하나를 보는 거지 통으로 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책 부록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복습 개념으로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상완골의 모습입니다. 상완골에서 보시면, 자, 한번 상완골 골절편을 볼까요? 상완골의 근이부 골절 여기겠죠? 상완골 원이부 골절 여기겠죠? 간부 골절 여기겠죠? 여기서 또 다른 용어 나옵니다. 여기 내과죠? 이쪽 외과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해부학적인 체위를 채택하고 있어요. 요골이 외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체위잖아요. 이 부분에서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우리 이 상완골의 복숭아뼈, 뼈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어떤 과일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부학적인 체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엄지 라인으로 상완골이 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외측과라기보다는 외과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외과라고 표현합니다. 이 용어도 알아두셔야 외과. 그리고 내측에 있는 걸 내측과인데, 이거 내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내과. 조금 우리가 낯선 용어잖아요. 내과, 외과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 많이 들었던 거 기억나요? 내과, 무슨 내 병원 생각하시잖아요. 무슨 피부과, 내과, 외과 생각하시듯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내과는 내부에 있는 톡 튀어나와 있는 뼈를 내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완골, 내과 골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다면 이쪽 부분이 골절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완골, 외과 골절이다 했을 경우에는 이쪽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외과 골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 팔을 뻗고 넘어지잖아요. 팔을 뻗고 넘어졌을 때는 우리가 내과나 외과 골절을 흔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과골절도 흔하게 이루어납니다. 요걸 볼게요. 요걸은 우리가 엄지일 맛부터 있죠? 요걸도 우리가 하나의 뼈로 봤을 때 나중에 요골 근이부 골절이에요. 그럼 이쪽 골절이고 원이부, 척골, 근이부, 원이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외측 해부학 때좀 해부학적 자세에서 해드렸지만 우리 전완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완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골과 척골 두 개를 우리가 전완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전완부에서 외측을 우리가 요측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니까 전완부에서 우리가 척측, 뭐 요측하면 요측은 우리가 외측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완부 기억하시죠? 우리가 요골 척골입니다. 거기에서의 우리가 척측은 뭐냐? 내측을 척측이라고 한다입니다. 자, 해부학적인 체유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비골신경은 좀 중요해서 조금 한번 갖고 나와 봤거든요. 비골신경, 우리가 비골과, 하태부에서는 비골과 경골이 있습니다. 비골 쪽을 지나가는 신경을 비골이라고 하고요. 비골 쪽은 우리가 심비골, 천비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처음에는 심비골, 천비골 조금 용어 해석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근데 천자가 무슨 천자냐 하면은 체표면에 있다라는 체표면자를 쓰는 천자고요. 심이라고 하는 심층부 해가지고
깊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층, 심층은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골신경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경 할 때, 아, 심비골, 천비골 하면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심비골은 말 그대로, 아, 깊이 있는 비골신경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천비골은, 아, 피부 가까이에 있는 신경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비골은 발등, 표지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골신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비골신경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볼게요. 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 뼈. 우리가 뼈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하나 외워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외우는 걸로 할게요. 지금 보시면 뼈대 계통이 총 26개라고 되어 있어요. 26개. 우리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이었을 때는 뼈가 총몇 개인가요? 나올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주관식 때는 총 우리 인간의 뼈는 몇 개인가요? 라고 나올 건 아닌데, 206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용으로 적혀 있으시죠? 몸통, 골격, 머리뼈, 목불뼈를 이거는 신용어예요. 구용어, 신용어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한번 쫙 보시면은 이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구용어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에서 사람 그림이 나옵니다. 아, 자, 사람 그림이 나오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스캔하듯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인간은 내 몸을 만지면서 볼수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해골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자, 두개골, 자, 두개골은 머리에 있는 머리뼈를 두개골이라고 합니다. 한번 쫙 스캔하시 넘어갈 거예요. 자, 하악골 했습니다. 하악골은 지금 우리 말을 할때 움직이는 곳이죠? 하악골이에요. 이쪽 움직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악이라고 상악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쇄골미인 하는 곳이 여기 있죠. 자, 쫙, 아, 이 부분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표현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 목뼈, 그래서 우리 목경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경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흉골은 자, 흉골 여기 있죠? 흉골은 어떻게 생겼냐? 나비 넥타이를 맨 것처럼 생겨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의 매듭이지요? 예, 끝에 우리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검처럼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흉골의 모습이고요. 늑골 어떤가 12개가 쫙 달려 있어요. 늑골 우리가 갈비뼈라고 합니다. 한번 쫙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완골. 그리고 좀 전에 상완골 하고 배웠죠? 상완골에서 우리 경관절도 배웠습니다. 경관절은 3대 관절 중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견관절의 모습인데 한번 봐보세요. 경관절은 지금 파랗게 생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연골이에요. 그런데요, 이톡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와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와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할 건데요. 와에 이 머리처럼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경두, 머리 두 자에서 경두, 머리 두 자를 써서 경두예요. 그런데 경관절은 와랑 그 상완 골두가요, 조금 어때요? 커요. 이게 머리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견관절의 탈구가 흔한 이유가 와는 작은데 머리, 이 머리 쪽이 커요. 경두 컸기 때문에 탈구가 잘 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안 적혀져 있는 부분 제가 좀 적어가면서 할 거예요. 쫙 보시면 또 어디가 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도 우리가 파랗게 생긴 부분은 연골 관절로 덮여 있는데요. 우리가 팔꿈치 관절이다 해서 여기 주관절의 모습이에요. 주관절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쫙 보시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어요. 엄지에 붙어 있는 뼈가 요골이다 했습니다. 새끼에 붙어 있는 뼈가 척골입니다. 자, 척추뼈 보이시죠? 척뼈 쫙 있어요. 허리에 이렇게 있죠? 요골이고요. 여기 골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다가 골반이거든요. 골반인데 우리가 관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관골은 척추를 제외한, 척추뼈를 제외한 부분을 우리가 관골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장골, 좌골, 장좌 하나가 없네요. 여기는 치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골. 1, 장좌, 치. 이렇게 해서 장좌, 치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관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반골은 뭔가? 골반골은요, 이 좌우좌측 관골 플러스 천골, 미골이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골반골이라고 합니다. 자, 장골을 생긴 의미는요, 손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손바닥처럼 생겼어. 그래서 장골이고요. 좌골은 어떤가요? 좌골은 우리가 앉아있을 때 엉덩이에 딱딱하게 닿는 부분 있죠? 이게 좌골이고요. 치골은 우리가 이쪽은 생식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워. 그래서 부끄러울 치에서 치골이라고 합니다. 골반은 우리가 환을 이루고 있어요. 이 안에는 장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동맥, 정맥도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을 우리가 반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골, 반, 환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요. 골반골절이 위험한 거는, 혹시 이 골반환이 골절됐을 때 여기에는 다섯 가지 뼈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뼈가 장기를 찔러서 흉기가 될수 있어 대출혈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골절이 가장 위험한 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가 우리가 그 유명한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에요. 그 대퇴골 있고요. 대퇴골 보이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뼈가 대퇴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뼈가 골절됐어요. 대퇴골이 골절됐을 경우에는 뼈를 만들어야 되는 재생 기간이 많이 걸려요.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한 20주까지도 걸립니다. 굉장히 뼈를 만들어서 그걸 재생시켜야 될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개골, 우리가 무릎뼈라고 하잖아요. 무릎뼈가 좀 둥둥 떠여져 있는, 공중에 떠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슬개골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상해에서 골절 많이 되는 부분이 이쪽 경골이에요. 경골 굉장히 보시면 단단하게 되어 있죠? 단단하게 있고, 비골은 조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강 때 설명드렸듯이 비골은 외측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외측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삘 때는 이 비골이 딱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돌아간다. 염좌는 우리가 안쪽으로 말리는 이유가 이 비골 신경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비골은요, 이렇게 굉장히 얇아도 우리가 종아리가 붙어 있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비골보다는 경골이 골절이 잘 생겨요. 경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져봐도 경골은 만져줄 수 있는 뼈거든요. 비골의 역할은 경골을 잘 지지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뼈가 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좁은 시간에 비골신경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비골 쪽을 지나가는 신경을 우리가 비골신경, 경골을 지나가는 신경이 이제 경골신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쫙 보시면은 뼈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그 뒤에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하는 거 보일 겁니다. 중족골. 지금 여기에는 손에 있는 뼈 있죠? 여기 보시면은 퍼즐처럼 다다다닥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수근골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굉장히 상해에서 중요하거든요. 손에 있는 뿌리 같은 뼈다. 그래서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족골이라고 해서 이건 일곱 개의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 뼈가 숨어 있습니다.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중족골의 조근골에 대한 뼈, 또 수근골에 대한 뼈는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질 거예요. 지골은 우리가 손가락지, 수지, 족지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쫙 우리가 훑어봤으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별책부록으로 할 거고요. 페이지는 없습니다. 별책에 넣어드린 거 한번 다운받으셔서 보시는데요. 자, 두개골 먼저 좀 해드릴게요. 두개골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된 뼈기 때문에, 이쪽 두개골, 안화 안면부에 대해서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념은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두개골, 뇌상자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뇌상자가 하나로 뭉쳤다고 생각하시는데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개골은 6종이에요. 6종인데, 그리고 두 개씩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정골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축두골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종인데 세어보면 8개의 뼈로 짜맞춤 되어 있다. 두개골. 자, 우리 머리를 보면서 앞에 있는 우리가 뼈를 전두골 한 개죠. 두정골은 우리가 손으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두정골 두 개입니다. 헤드폰을 낀그 자리, 이 부분을 우리가 측두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두골은 뒤쪽에 있어요. 뒤에 한 개죠. 그 저편골은 눈 안에 나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편골이라고 하고요. 사골도 이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개골 형성하는 뼈가 사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개골에 대한 두개골 정도는 그래도 조금은 알아두셔라. 하여튼 안화랑 안면골은 그냥 이건 읽고만 넘어갈 거예요. 안화가 뭐냐? 제가 와라고 하는 거는 움푹 들어가 있는 공간을 우리가 와라고 했어요. 안화는 뭐예요? 눈이 들어가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쭉 읽을게요. 안화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안화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전두골, 구개골, 우리가 견국에 연국에 하는 입 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상악골 말씀드렸죠? 이눈 뺨쪽에 있는 쪽, 협골, 저편골, 사골, 누골에서 눈물이 나오는 그쪽에 있는 뼈. 그래서 안화 넘어가시고 안면골은 제가 보이듯이 안면을 형성하는 골입니다. 요거는 그냥 조금 이거는 모르셔도 되니까 두개골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척추의 구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굉장히 중요하죠? 상해 부분에 대해서서 척추가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척추 구조를 하나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척추는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는 전부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경추, 그래서 우리가 경추를 우리가 목경자를 썼습니다. 경추예요. 흉추는 가슴 흉자를 썼죠? 흉추예요. 허리 요자, 요추. 천추, 미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추, 미추는 소아 때는 서너 개였다가 한 개로 모두 유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로 보시면 돼요. 천골, 미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추 보도록 할게요. 경추는 우리가 목뼈, 세 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중요하니까 개수 외우셔야 되는데요. 경추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경추 1번과 경추 2번은 이름을 줬어요. 우리가 촉지는 되진 않지만 경추는 우리가 환이라고 해서 이제는 한문으로 많이 대비해 주시면 돼요. 아까 골반 환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처럼 동그란 공간이다. 이게 환이잖아요. 환이니까 뭔가가 동그랗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그래요. 환. 동그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환 1번 경추를 우리가 환추라고 한다. 그리고 2번 경추를 축추라고 하는데요. 축이 있는 거예요. 축을 우리가 이빨 모양으로 숨겨서 우리가 치상돌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환에 이 치상돌기처럼 돌기 나와 있는 게쏙 들어가 있습니다. 쏙 들어가서 이런 형태를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환추라고 하고요. 이거를 축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에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자, 보시면은요. 환추에, 동그란 환에 이 치상 돌기가 낑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축이 되는 거예요. 축이 되면서 환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있죠? 바퀴처럼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 축, 추,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 나중에 관절 때 중요하게 배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관절인가 했어요. 차축처럼 돌아가요. 그죠? 차축처럼 돌아간다. 차축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차축. 지금 관절 배우는 것 중에 예습하시는 거예요. 자, 차축 관절에 속하는 게 우리가 환축축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흉추는 12개의 달력을 드렸죠. 12개의, 네. 흉추랑 늑구이랑 같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10개는 붙어있고 2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일단 흉추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추는 우리가 좀 붙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허리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상해에 있어서 요추 부분이 상해의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은 기왕증이긴 하지만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압박골절 같은 경우 방출성 골절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요추 쪽은 상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천골, 미골이죠. 천골, 미골 한 개라고 했어요. 천골, 미골 어떤 것을 이루느냐. 골반골을 형성하는 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골반골에서는 광골뼈잖아요. 장좌치. 장좌치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게 뭐냐. 천골과 미골이다. 우리 척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흉곽입니다. 흉곽인데요. 쇄골 있습니다. 쇄골. 쇄골 미인에서 쇄골이고요. 견갑골은 우리가 날개 뼈.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우리 견갑골, 날개 뼈, 흉골 설명드렸을 거예요. 넥타이 맸을 때 나비 그 넥타이의 매듭을 흉골병이라고 한다면 넥타이의 끝을 흉골체, 끝에 뾰족한 부분은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흉골은 우리가 적색골수가 좀 많이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적색골수, 늑골은 우리가 갈비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늑골은 갈비뼈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피로골절도 많이 생겨요. 피로골절 어렵죠? 피로골절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갔을 때 스윙을 하잖아요. 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늑골 주위에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늑골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냥 금이 가는 상태가 피로골절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육이 필요해.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길 수 있는 게 늑골골절인데 이쪽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늑연골은 우리가 숨을 쉴 때 흉곽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왜? 우리 늑골이 딱딱하게 붙어 있다면 흉골과 늑골이 그냥 유합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응급 상황에 있을 때 CPR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도 이 연골, 흉골과 늑골이 늑연골, 물렁뼈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이게 연골이 물렁뼈거든요. 물렁뼈인데요. 흉골과 늑골은 물렁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물렁뼈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우리가 늑골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물렁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늑연골이고요. 자, 그다음에 상지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상지골은 조금 자세하게 좀 해드릴 겁니다. 상지골은 우리가 상해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쇄골 어딘지 아시죠? 견갑골, 상안골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했어요. 그리고 전안골, 그러니까 전안부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안부에 대해서 척골, 요골 우리가
복습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근골에 대한 거는 수근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근골은 그 근자가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가 8개 있습니다. 8개. 이걸 또 쓰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우리가 암기할 때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런 조금 많은 것을 외운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좋아요. 주월 삼 두까지 끊습니다. 그 다음 대소 유 육 나눠지는 건데요. 왜 제가 나눠드렸냐면은 우리가 앞에 줄에 앉은 사람과 뒤에 줄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1열, 2열이라고 표현하듯이 수근골은요, 앞에 나란히 있는 뼈를 우리가 주월 삼두 그래서 가깝죠. 가까워서 근, 위, 열이라고 합니다.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몸통과 먼 부분을 우리가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이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원. 혹시 이렇게는 나올 수도 있겠죠. 수근골에서 근이열에 해당하는 뼈를 네 개를 적으시오 하고 나올 수 있겠죠. 수근골에서 원이부를 이루는 원이열을 이루는 적으시오 할 수 있겠죠. 수근골은 우리가 상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근골이 다쳤을 경우에 우리 완관절의 관절 범위에 이상을 느끼기 때문에 중요하게 달라지는데요. 주상골은 여기도 있고요. 주상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하지골에서 족근골이라고 있습니다. 족근골은요. 7개입니다. 뿌리가 7개예요. 수근골은 뿌리가 8개죠. 족근골은 7개인데 여기도 주상골이 있어요. 주상골이 있어요. 얘도 주상골, 얘도 주상골이에요. 왜 주상골이냐면 주상골은 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나룻배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주상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수근의 주상골, 족근의 주상골이라고 명시를 해두는 거예요. 주상골 그러면 여기도 주상골, 저기도 주상골이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관골하면 우리가 여기도 관골, 여기도 관골이거든요. 이름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골도 두 가지입니다. 비골, 경골 뒤에 비골이 있죠. 우리가 안면골에서 코빗자, 코뼈를 이루는 것도 비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안면골을 이루는 비골은 그렇게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지만 우리 수근골과 족근골은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상의 부분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수근의 주상골, 족근의 주상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골은 우리가 굉장히 이 수근골의 반장 역할을 하는 게 주상골이에요. 굉장히 책임감도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주상골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위열과 원위열을 이렇게 조금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주상골은 어디 부분에 위치하냐 하면은 엄지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보통 넘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넘어졌을 때 엄지를 반사적으로 짚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주상골 골절이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여기 맥박을 뜰 때 엄지 옆에 맥박을 잡고 뛰거든요. 이 새끼손가락 옆에는 뛰지 않아요. 뛰어도 우리가 맥박 측정 부위는 요골 동맥에 있습니다. 맥박 측정할 때. 그렇다면 동맥 지나가는 부분이 주상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상골이 골절됐으면은 동맥이 지나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골 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아 혈액이 동맥이 지나가는 길을 다쳤죠. 그래서 혈액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혈. 자, 또 하나 배웁니다. 무혈성 혈. 피가 없어. 피가 없으면 신경을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괴사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잘 생기는 부분이 주수근골의 주상골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요골 동맥 바로 앞에 있는 게 주상골이기 때문에 주상골은 상의 부분에 있어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잘 되기 때문에 주상골은 무혈성 괴사가 동맥을 차단하기 때문에 잘 생긴다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중수골은요 그렇게 중수골도 조금 여러분들이 자 의학용어가 하나하나 자 중수골 볼게요. 중수골을 뭘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바닥 뼈 손바닥은 다섯 개의 뼈가 있습니다. 손바닥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지는 손가락이죠? 1수지, 2수지 해가지고 우리가 1, 2, 3, 4, 5 되어 있는데요. 1수지를 우리가 엄지라고 표현합니다. 엄지인데요. 엄지가 마디가 두 마디밖에 없어요. 1, 2밖에 없어요. 2, 3, 4, 5는 1, 2, 3까지 있습니다. 자, 수지골이고요. 하지골 보도록 할게요. 하지골도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관골이라고 해서 정좌치라고 한다. 정좌치고요. 비구도 중요해요. 비구는 뭐냐면 관골의 한 부분인데요. 어떤 Y 형태예요. 대퇴골두가 만나는 어떤 부분인데 비구가 꼭 들어가 있으면 대퇴골두가 이렇게 소켓 모양으로 야구 소켓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비구라고 한다. 왜 비구가 중요하냐면요. 이 관골에서 비구가 골절됐어요. 이 야구의 손잡이가 골절되면 공을 받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심각한 장애가 일어나서 우리 비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반골 그림에서 봤죠? 골반골은 우리가 관골과 천골, 미골을 합쳐져서 우리가 골반골이라고 한다 했어요. 대퇴골, 허벅지 뼈죠. 슬개골은 무릎 뼈입니다. 하퇴골 해가지고 우리 하퇴골 하는 거는 우리가 경골과 비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족근골은 우리가 일곱 가지의 뿌리뼈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골, 거골 했는데요. 종골, 거골, 종골은 우리가 어디냐? 발꿈치 뼈를 우리가 종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거골은요, 굉장히 중요한 뼈입니다.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아요. 경골과 비골을 거대하게 받쳐주고 있는 뼈가 거골이에요. 굉장히 얘가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 거골도 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골은 굉장히 좀 중요한 뼈고요. 주상골 똑같은 족근골의 주상골이다. 여기는 입방골이 있고요. 또세 개의 설설설에서 있습니다. 일곱 가지 뼈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하죠. 중족골 다섯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뼈는 굉장히 중요해요. 뼈는 중요한데 해부학적인 상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뼈를 외우는 거예요. 뼈를 외우지 않으면은 골절을 예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을 들으시고 나서 그림을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뼈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해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뼈를 3강 듣기 전에 여러분의 뼈에 대해서 익히시고 오셔야 또 뼈의 하나하나의 구역구역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이해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는 하시는데 1강, 2강 끝날 때마다 썸노트를 만드는 거, 뼈 그림을 그리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조금 중요한 것도 제가 체크해 드렸으니까 외우시고요. 제가 3강 때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뼈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면서 디테일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3강 때 뵙겠습니다.